날씨가 추우니까 바닷가가 생각이 나고요. 그것도 한여름에 태양이 장렬하는 따뜻한 바닷가가 생각이 납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사이판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느긋하게 정말 한번 이곳에서 쉬어보자. 쉼을 위한 쉼을 갖자. 우리가 휴가 잘못 보내면 여기저기 쏘다니고 하여튼 하다가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결단을 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푹 그냥 쉬리라. 제 로망이 그 당시에 뭐였냐 하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책을 유유자적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게 저의 로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빈 파라솔 하나를 찾았습니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파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철썩하면서 밀려오고 공기가 얼마나 선선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에리 프롬의 그 책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평안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룸으로 돌아가야지.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다 챙기고 해변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정적을 깨는 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길 목사님 아닙니까? 사이판이에요. 제 머릿속이 그 순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아니 여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아는 분이 있다니 누굴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부부께서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아드님의 가정과 함께 사이판으로 휴가를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 잠깐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정리하고 진정을 한 채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3박 4일 기간 동안 그 집사님 부부를 식당에서 한 두어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앞으로도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비록 휴가이든지 간에 방만하게 지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 이거 놓치지 않을 때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고대 오늘날의 터키죠. 투르키의 지역에 있던 아주 그냥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그 고대 시대에도 한 50에서 60만 명 정도, 관악구 인구 60만 명이에요. 이에 필적한 뭐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따지면요, 뭐 어마어마한 아마도 세계 제1에서 한 3위 사이에 들어가는 거대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그러한 도시가 아니었을까.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그야말로 소위 어둠의 자식들과 같았습니다. 어찌나 행실이 더럽고 음란 방탕했던지 도덕관념, 윤리관념 이거 다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들의 모습을 12절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야, 내 입 더럽힐까 봐 내 차마 말 못하겠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지금은 정체성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뭐 개과천선의 수준이 아니라 천지개벽적인 변화를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과거에 예수 없이 살 때에 우리도 역시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물론 겉으로는 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을 포장하고 변장하고 분장하고 그렇게 살아갔지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귀와 세상의 사슬에 묶인 종노릇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됐어요. 공짜로 값없이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죠.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베푸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야, 그거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이네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선행으로 구원 받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한계가 있겠죠. 말하자면 나는 권리가 있는 납세자와 같다고나 할까요? 내 의무 다했으니 당연히 어느 정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100%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 이건 얘기가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러면 한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무서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견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야.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뭘 요구하십니까? 앞에서 말한 사람의 그 말처럼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무겁고 버거운 걸 우리에게 어깨에 턱하니 얹어버리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마땅하지?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적인 타락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적인 타락을 피하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기서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 세 가지는요 모두 다 원어를 보면 성적인 타락과 관계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마음 상태예요. 바울 당시 에베소 지역은 고린도 지역과 더불어서 음란과 방탕의 천병 역할을 하던 그러한 아주 유명세를 떨치던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서는 아예 제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숭배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성전 창녀들과 숭배자들 간에 몸을 섞었습니다. 이런 음란 행위가 날이면 날마다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죄의식이 마비가 됩니다. 쾌락의 도착점까지 그들은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 죄의식 사라져버리지요. 종교의식의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이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에베소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지만 그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욕구는요 꿈틀대며 살아있는 겁니다.
이 죄의 욕구가 마치 밤새 핏발려고 왱왱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모기처럼 그냥 지긋지긋하게 공격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그들도 과거 습관적으로 범했던 음행과 음란 여기에 또다시 빠져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적 타락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바울은요, 성적 타락에 깊이 빠진 자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명명백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적 타락에 깊이 빠진 자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물론요,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 타락을 탐닉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죄에 거합니다. 즐깁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대신에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예요. 진짜 구원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절대로 성적 타락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음란과 음행의 이응자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싱가포르는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정말 깨끗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도시의 도시국가의 깨끗함을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그냥 법적으로 그 국민들을 그냥 완전히 딱 움켜쥐고 엄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한 예로 공공장소에서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공공장소에서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다. 그러면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 벌금 매깁니다. 얼마냐? 80만 원. 상상이 되세요? 껌 한번 씹었는데 8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우리 관광객들도 그래서요, 싱가포르 가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껌 씹고 돌아다니다가 80만 원 뛰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공공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거에도 벌금을 매기는 나라입니다. 근데요, 참 인간이란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아무데나 퇴 하고 침 뱉는 걸로 유명하답니다. 아, 이해가 되세요? 아무데나 침 뱉는 거, 이거 싱가포르에서 하면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외국에만 나가면 그냥 길거리다 침 막 뱉고 막 그러는 것을 그렇게 다른 어떤 국민들보다도 더 하는가? 여러분, 싱가포르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사람들이 깨끗한 거 아닌 거잖아요. 법으로 틀어 막아버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워놨던 그 족쇄를 풀어버리니까 이제는 남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 눌려 꽉꽉났던 압력밥솥 탁 열면 증기가 확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속이 그냥 훈련한 거죠.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 싱가포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이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을 피해야 되는 거야.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요,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들 인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영적 자각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빛의 자녀야.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이고 우리는 돌파하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기가 되면 여러분 산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불 났다, 강원도 어디서 막 그냥 엄청난 헥타르 다 태워버렸다, 운동장 막 몇십 개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건조하니까 나무에 불이 잘 붙는 겁니다. 장마철에는 어떻습니까? 산불 걱정 1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메마릅니다. 팍팍해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냥 불이 확 당겨지는 것이죠. 성령의 담비가 충만히 우리의 심령을 덮으면 유혹이 찾아와도 불이 피시시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승리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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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민족들의 구원자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유혹에 패했다, 성경의 위대한 꿈과 비전의 사람, 그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성적 타락으로 몰락한 한 비참하고 누추한 인물에 대한 묘사만 몇 구절 남아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 여러분이 성적 타락을 배격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며 끝까지 잘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고 참 존경했던 선교사님인데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아이고, 참 근데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성적 문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선교사 해제하고 이렇게 되니까 막 온몸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그렇게 참 요양하고 있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결국 사임하고 그렇게 전 세계 예배에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놨던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벌스 목사님, 그 어와나 본부에 갔었을 때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하여튼 그 교회에서 그 컨퍼런스 열었던 그 장소에도 가봤는데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홀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도 썼던 분인데 이분이 그 홀로 있을 때 그 성적 타락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기 은퇴를 해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교회에 뭐 진짜 유명한 책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또 이 부분에 문제에 걸려서 사임을 조기에 해버리고 아,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참 목사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제 얼굴에 침뱉기와 같은 상황이지만 너무너무 이 부분이 마귀가 오늘날 성도를 넘어뜨리고 신앙을 교란시키고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범죄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성적 타락의 유혹을 능히 쫓아내고 우리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는요, 이 언어의 정원에 감사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시적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요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천박하고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이 그냥 궁시렁거리는 궁시렁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러한 쓸데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희롱의 말은 뭐 당연하죠. 외설적이고 음담패설을 담고 있는 쌍스러운 농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에베소 시민들의 언어 생활이 야 어땠겠구나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어 생활에서도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진짜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나아진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오늘날의 언어 생활도 여러분 다를 바 없습니다. 거친 말이 난무하고요. 더러운 말이 그냥 세상을 뒤덮고 음담패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들쳐냈다 덮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찌르는 말이 사람들에게 칼처럼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말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 말하는 걸 보면요. 비속어, 욕, 막 이런 말들이 그냥 좔좔좔좔좔좔 한 문장에도 그냥 좔좔좔 쏟아나와. 그 모습을 보면 야, 과연 쟤네들이 정말 비속어와 욕 없이 쟤네들이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어저께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잠깐 머리 리프레시 한다고 저희 집에 이제 그 케이블 TV가 있으니까 그 케이블 TV 업체에서 요만한 AI 비서를 이렇게 놔줬거든요. 무료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야 유튜브에서 뭐 틀어줘? 그럼 음악 틀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노래가 하나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I 비서야 뭐뭐 틀어줘? 그랬더니 여러분은 지금 길로나 목사가 무슨 노래를 듣고 싶었을까 그 생각도 하시겠지만 근데 이 AI가 그걸 쫙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딱 틀어주는데 딴 노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아니라 누구의 어떤 노래 틀어줘? 아 그랬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노래 리메이크한 거를 틀어주는 거예요.
점점 제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개의 어떤 노래 틀어줘. 그랬더니 또 다른 그런 걸 하고 또 계속 빗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가끔 이 휴대폰에 있는 뭐 시리라든지 뭐 빅스비인가요? 뭐 이런 거 할 때 한테 우리가 하는 농담 있잖아요. 짓궂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기심으로, 이건 진짜 저의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이 바보야! 너 자꾸 왜 그래? 죽어, 죽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AI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군요. 저는 가상의 AI 비서지만 그런 말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아, 저한테 쏟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농담으로 그것을 호기심 삼아가지고 얘가 뭐라고 대답하나 이거 알아보려고 한 말이지만 그거 들으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농담이라도 기계한테라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을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존파라고, 지존파, 이 강남에 저기 있는 사람들이죠. 강남의 부유층들, 막 백화점 지하에서 차에 납치를 해가지고 끌고 가고, 막 부부를 끌고 가고 해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자기들이 세운 그 살인공장, 거기에요 사설 감옥도 자기들이 만들고 또 소각로도 만들었습니다. 시체 태우려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막 그 사람들 고문하고 찔러 죽이고 서로 총 쏴서 죽이게 만들고 옆총 쏴서 죽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피해자들의 인육을 뜯어가지고 얘네들이 구워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지존파가 더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선교 목적으로 그 지존파의 그 살인공장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거기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지존파 두목이 김기환이에요. 김기환. 이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내뱉은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백그라운드가 이렇습니다. 가정형편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가지 못한 거예요. 없으니까 살 돈이.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고는 끝에 쏘아붙인 것이, 야 이 자식아, 다음부터는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이게 이 김규환 어린이의 마음에 꽉 박힌 겁니다. 박힌 거예요.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그때부터 도둑질에 손을 대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지존파를 결성을 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흉악범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 했어요. 거짓말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라.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했거든 잠에서 깨는 즉시 회개하라.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두 정탐꾼 중 열 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안악 자손이 거대한 거인족들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이 말에 마음이 다 무너지고 민족 전체가 완전 부정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 듣고 애굽에서 떠나왔던가? 우린 여기서 다 죽게 될 거야.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이 말 들으신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 순종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든 간에 아니면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든 간에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인생, 내 신세가 왜 이렇게 꼬였나?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여러분 먼저 언어 생활을 한번 진솔하게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도 말로 다 허물어버릴 수 있거든요. 말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은 어둠의 자식들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는 이미 백신이 있듯 온갖 누추하고 부정적인 언어 생활에 대한 백신이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언어를 치료하는 신령한 백신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언어를 뒤틀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치유하는, 더럽고 추악한 언어를 치유하는, 원망 불평의 언어를 치유하는, 불신함과 불순종의 언어를 치유하는 신령한 백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요 진공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가 채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은, 우주는 진공 상태가 있지만,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빈집의 우한 비유. 비고 깨끗이 소재된 이 마음 심령. 주인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7마리 더 끌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전 상태보다 더 추악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든 악령이든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 언어의 감사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부터 따라해 주세요. 먼저 이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채워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 안에는 감사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베푸신 구원 감사, 오늘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나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주시니 감사,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요 저절로 감사가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역 안 하시는 분들, 봉사 안 하시는 분들, 새로운 한 해에는요 성가대에 들어가시든지 찬양팀에 여러분 지원하시든지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널에서, 메디컬 저널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의 그 구강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면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포. 이것이 막 찬양 안 하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막 500배 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더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환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부인을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대생 때 이 부인이 친구 따라서 호기심으로 점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점쟁이가 말하기를, 야, 엄청 좋다 하면서 귀가 쫑긋해지니까 당신은 40대가 되면 대통령 부인이 될 그런 상이야. 그런 신수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 여대생이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몸가짐 조심하게, 말 조심해서 하고, 뭐 그냥 껄렁껄렁하게 누구 사귀고 막 이러는 거 안 하고, 미팅 안 나가고, 그냥
모든 삶이 얼마나 정결하게 막 조심조심 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점쟁이가 한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깨끗하게 미련 없이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난 하나님 최고 이러면서. 근데 이 부인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래요. 대통령의 부인이 된다는 점쟁이 말 한마디에도 몸가짐, 생활가짐 조심하는데 하물며 내가 누구냐?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어둠의 자식들로부터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변화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적인 변화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들이죠. 성적 타락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정원에 감사의 꽃이 피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순종을 위하여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 한다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